현재 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 또 직속기관에서는 기름의 날 행사를 하고요. 또 개학한 학교도 함께 합니다. 다만 이제 개학을 다음 주에 하는 학교들은 학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 기름의 날 행사나 또는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기름의 날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는 평화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아마 토론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.